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교민 150명이 오늘 오후 진천 국가인재개발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반대하던 주민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교민들은 앞으로 14일간 1인 1실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 의료진의 관리 속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9시 충북 뉴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진천 임시생활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그 현장에 조진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네, 조진영 기자. 네, 중국 분위기... 우한 교민들이 입소한 이곳은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인도에 바짝 붙었던 경찰 버스가 대부분 철수했고요.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교민들은 오후 1시를 넘어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교민 150명이 버스 16대에 나눠 탔는데 별다른 표정 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교민들은 개별 방역과 체온 측정을 거쳐 입소한 뒤 현재는 배정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심리지원 임상의사, 간호장교 등 40여 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오후에는 의료물자를 실은 군용 차량과 생활 필수품 등을 실은 차량이 인재개발원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반대 집회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어젯밤에는 일부 주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인재개발원 정문 앞까지 진입하기도 하면서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우한 교민들은 안전하게 입소해 고단한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교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취재를 하던 중 방역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숙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까지 약속했던 당국이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에 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교민들은 우려와 다르게 별다른 반대 없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교민 체류를 받아들인 건데요. 우한 공포에서 벗어나 격리 생활을 시작한 교민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농기계까지 동원하며 우한 교민의 체류를 결사 반대했던 주민들. 경찰 경계선을 뚫고 시설 가까이 진입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고 우한 교민들이 입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교민 체류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만큼 오히려 안전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린 겁니다. 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안정을 취해가지고 14일 이후에는 여기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반대 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데 이어 주민들은 사흘 동안 반대 농성을 벌였던 자리를 정리하고 우한 교민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인구 밀집지로 격리시설을 선정한 건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방역 등 사후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장도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 마스크 없다가 아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나가면은 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차후 대책보다도 차선 대책을 먼저 세워주고 이렇게 했다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됐었을 겁니다. SNS 등에선 우한 공포에서 벗어난 교민들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이제 반대쪽에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들만 부각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좀 밝힐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일촉즉발 갈등으로 치닫던 지역 민심은 이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한 교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우한 교민 150명은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앞으로 2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뭅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음성군과 충청북도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역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은 방역원칙에 따라 1인 1실을 사용하고 잠복기를 감안한 2주간 격리생활을 합니다. 외출과 면회는 금지되고 하루 두 번 의료진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에 이송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막고 그런 걱정하시는 혹시 뭐 안전에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철저한 방역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염병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있었으면 저곳이 지정이 되겠습니까? 제발 그 어떤 그 매뉴얼 작성을 도에서 만드시던. 이시종 지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추가 수용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 음성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로 하여튼 우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단 장관님께서 그 충분히 듣고 알았다고 그래서 아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천군도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감염병 대응 임시 전담 조직까지 편성하고 혁신도시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개학철을 맞아 일선 학교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은 개학을 미루거나 감염병 예방용품을 확보하는 등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 150명이 임시로 머무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근처의 한 고등학교.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개학이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제 했어야 할 개학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영양사 등 충북 지역 급식 관계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 역량 강화 연수는 취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제 경계 단계로 들어서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급식 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선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북 지역 580여 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99곳이 이미 개학했고 나머지도 오는 3월까지 차례로 개학하는 상황. 자칫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 바이러스가 퍼질까 교육당국은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진천 지역에 학생 수보다 2배가량 많은 전염병 예방용품을 확보하는 한편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대비해가지고서 전염병 예방용품 보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앞서 지난달 중국 우한시에 문화체험을 다녀온 교사와 학생 등 22명은 잠복기가 지나 능동 감시 대상에서 해제됐고 아직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괴산군이 2040 미래비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충주와 보훈의 소식 정리했습니다. 황주영 뉴스캐스터입니다. 풍요와 청정, 힐링이 괴산군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괴산군이 오늘 미래비전 2040 선포식을 갖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40년까지 8개 부문, 124개의 전략과제가 중점 추진됩니다. 경제가 선순환되는 풍요도시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개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힐링도시 개선 실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희망군민 협의체를 확대하고 전략 추진 전담 조직도 운영됩니다.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보훈군을 연고지로 상무여자축구단이 활약에 나섭니다. 보훈군은 국군체육부대 상무여자축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여자축구단은 올해도 보훈상무라는 구단명으로 리그에 출전하게 됩니다. 올해 여자축구 보훈상무팀은 28개 경기 가운데 14경기를 보훈군 공설운동장에서 홈경기로 치릅니다. 해빙기를 맞아 수질오염 사고 대책도 추진됩니다. 충주시는 오는 4월까지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고 수습과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해
사전에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주양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충북 증평군이 추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제41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증평 등 지방 30곳 등 모두 3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